벚꽃들의 환희가 절정에 이르는 새벽. 가자. 아버지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해가 쫙 떠오르네. 이게 지금 해가 쫙 떠오르네. 저기 아침이 좋아요. 아침에 저는 늘상 여기 와서 이제 조금만 서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해 뜰 때가 참 좋아요. 꽃들의 시계는 순리를 거스르는 법이 없어서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2주, 3주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 재미예요. 그거 기다림이 또 있고 그거 보려는 상상이라든지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으로 꽃을 피우는 이곳은 아버지의 정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지난 여름. 비 그치기가 무섭게 노부부는 또 정원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정원의 주인인 76 이홍은 씨. 이분이 아내 박옥미 씨입니다. 지금은 집 앞에 논을 연못 정원으로 만드는 중이고요. 푸른 인간이 아무리 뭐 약치고 뽑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푸른 뽑으면 따라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라다니면서 산다고. 쓸려 내려온 토사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내도 하는 고생 지금 하는데요. 찌른 기본. 장정이 필요할 것 같은 일을 힘겹게 해냅니다. 그냥 이게 됐어. 그냥 물만 넣어주죠. 여기다 이렇게 닦게. 또 허리 아파. 그래. 이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엔 벽돌로 토사를 막아볼 요량입니다. 둘이 이렇게 일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늙어가고 나이든 것도 이만큼 좋은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고. 그 막힌다고 자꾸만. 아 막힌다고 지난번에 수중 모터가 돼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큰딸 유진 씨도 서울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니저 겸 관리인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이제 정원 디자인도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백리향 심고 섬에다도 좀 심고 저 끝에까지 심어가지고 하얀 지금 향도 나고 하얀 작은 꽃 피는 그걸로 지금 위주로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서 저까지는 절목, 앞하고 뒤는 예목. 예, 삽질하는 건 내 목, 포미질하는 거는 우리 그 예엄마하고 우리 큰딸하고. 정원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당신 혼자 올라가보세요. 게다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 위로 봐야지.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비가 와 놓으니까 안 되잖아.
땅이 패여서 그래 비가 오고. 모자란 요령을 채우는 것은 고집스러운 열정입니다. 부지런히 뽑아 모은 잡초는 썩혀서 거름으로 씁니다. 어이씨. 힘쓰는 일은 제가 해요. 그래야지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매번 부를 수도 없고. 여름 한철 마음을 나누었던 꽃들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대를 베어 배롱나무 밭으로 가져갑니다. 꽃씨가 떨어져 자생적으로 번지라고 나무 밑에 깔아둘 생각입니다.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넓은 고향 땅을 10년째 정원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게. 아, 이렇게 높고 한 2-300평 가지고 하면 딱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꽃 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는 게 그 아주 재미거든요. 어, 그 보통 재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감당이 좀 현재는 불능이지 나이도 많고 지금. 식사하러 가자.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짓고 3대가 살던 곳입니다. 80년이 넘은 옛집을 낙향하면서 리모델링했죠. 원래는 이런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이게 안방인데 태어나기 위해 방에서 태어났으니까 시골 초나 깡촌에서 태어나서 어디 전주 중학교 때 전주고쳐 고등학교 때 서울 가서 한 60년 살다가 그래도 그냥 잘 살았죠 뭐 서울 가서 촌놈이. 뒤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홍훈 씨는 판사였습니다. 2006년에는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대법관에 올랐죠. 그런 그가 35년 법관 생활에서 은퇴하며 선택한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언젠가 은퇴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내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가서 지키면서 좀 고향에서 좀 지내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홍훈 씨는 논밭이었던 고향 땅을 정원으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과 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무를 심을 때 이게 뭐 이상하게 이게 땅이 안 좋아가지고 밭 농사를 하던데 나무가 많이 죽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정리를 하고 그 구역마다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심고 저쪽은 꽃무를 심고 여기하고 여기 몇 군데 백합 심고 여쪽은 또 아이리스 심고 뭐 이렇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래 밭이었던 이곳을 꽃밭으로 만든 것은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시기에 피는 알뿌리 식물들을 심고 있죠. 물론 꽃이 피면 멋집니다. 문제는 꽃을 피우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해요 이것도요? 잘래야 안 돼. 난 못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하지만 시행착오는 여전하고 정원은 계속 조성 중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 심어보기도 하고 뭐. 긴 노동 끝에 누리는 휴식은 짧지만 달콤합니다. 이 쉼터도 그래서 만들었답니다. 직접 벽돌로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었죠. 벽돌로 내가 갔다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그 혼자서 다 했어요? 이거 전부 한 1,7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 심으면 너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 구분이 안 돼가지고 꽃인지 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집 뒤쪽 언덕은 소나무 숲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100년쯤 된 솔밭이죠. 이건 재작년에 심은 거라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씨들이. 처음에는 잡목들을 솎아낸 자리에 여러 꽃을 심어봤지만 심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구절초입니다. 그리고 5년째 매년 솔밭에 구절초를 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내 놀이터였죠. 뭐 책 가지고 여름에 오면 책 있고 뭐 하던 데가 여기라. 어렸을 때도 해 꿈을 여기서 다 키웠죠. 그때 꿈이 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정신적 지도자가 돼야겠다. 아, 그때 나름도 그래서 내가 어린애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어린애가 뭘 그렇게 어린애가 그래서 아마 대목관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스님이 됐든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해졌다는 것입니다. 들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는 들어 누워요. 근데 보니까 배가 이제 불러 있어서 아이고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먹을 걸 좀 챙겨줬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먹어.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큰딸 유진 씨가 자신이 만든 허브 정원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바느질 공예를 가르치던 유진 씨는 정원이 좋아 아버지의 정원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전문 가드닝까지 배우게 됐다는 유진 씨. 요즘에는 허브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허브 테라피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일단 풀려요. 이렇게 민트 종류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한 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제 허브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꽃이 가진 치유의 능력에 주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씨는 7년째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폐색전증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입니다. 4남매의 맏이인 유진 씨는 뉴욕에서 패션을 공부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유진 씨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갔다 오면 한 1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이 정도 말하고 있어도 이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살이 쪄서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이클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 폐동맥 안에서. 대수술을 받은 뒤 유진 씨가 희망을 발견한 곳은 아버지의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꽃을 만난 뒤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꽃차도 만들기 시작한 유진 씨. 유진 씨는 피고 지고 또 다시 피는 꽃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냥 아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내가 내일도 여기 앉아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뭐 10년 후에도 앉아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그게 뭐 높은 낮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근데 저는 여기가 제 자리라는 생각이. 아이고, 괜히 너무 감상적인 얘기를 했네. 딸의 투병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꽃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인가 여름에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소변 색깔이 까매진다 그래서 아이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소변이 탁해졌나 보다고. 그리고 또 무시해버렸죠 저도. 그런데 얼굴이 노래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렵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지만.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담도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서둘러 담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빼는 걸 몰라가지고 하지만 암은 간으로 퍼졌고 간을 잘라내는 두 번째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수술하면은 제가 한 80%는 2년 정도만 죽는다 수술해도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그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조금 약간 그래서 조금 무리도 뭐 내 건강으로 봐서 약간 무리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오히려 뭐 그게 시간도 잘 가고 지난 시간 부부는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일상을 붙들었습니다. 뒤에서 눈물을 흘릴까봐 그 굉장히 제가 그냥 마음에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냥 내일 죽더라도 아빠는 아마 사과나무 심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여라. 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자.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다짐을 하죠 이제. 암 판정받고 한 번도
그렇기는 않았어. 필 때도 질 때도 요란한 법 없는 꽃들이 부부의 스승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오늘도 정원으로 향합니다. 여름꽃이 진 자리에 봄꽃 수선화를 심습니다. 밭인데도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인지 번식력 강한 알뿌리 식물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몇 년 있으면 이 알뿌리 하나가 한 2, 30개 들어라요. 한 3년 있으면 천여 개 들 거예요. 천여 개 들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참 강한 식물이고 알뿌리가 번식을 잘해요. 무엇이든 심은 뒤에는 벼의 껍질인 왕겨를 덮습니다. 이 넓은 정원을 관리인 없이 일구다 보니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풀이 달라요. 풀이 달라고 이게 이제 좀 습도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증발이 덜 되고 그러니까 이 식물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풀 뽑기도 한결 수월하고 썩으면 거름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애를 써야 꽃 한 송이가 핍니다. 뭐든지 쉬운 자가 없어요. 이것도 힘들지만 다 이거 풀 뽑는 것도 힘들어요. 아 이거 시간 많이 걸려. 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계속하는 이유는 꽃들의 약속 때문입니다. 봄을 기다려지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수선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봄 되면부터 이제 수선화 보고 싶어요. 근데 불과 그게 2주 정도뿐이 안 가요. 꽃 개화기. 근데 그거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만큼 노력하는 거죠. 여름과 가을 사이 배롱나무 꽃이 만개했습니다. 낙향 초기에 이홍훈 씨가 좋아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지난밤 거센 바람에 나무 몇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작년에 첫째 꽃도 많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졌어요. 그냥 몇백 개가 쓰러졌어요. 부부가 직접 작업한 지지대들 덕분에 이번 바람에는 잘 버텼습니다. 오, 비가 소나비가 오. 소나비에 소나비. 소나비. 그래도 다 세웠네. 되게. 무덥던 차에 반가운 비입니다. 그가 참 좋아하는 풍경이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초가집이었었는데 그때 이 낙수 물 소리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80, 7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그 소리가 자연 그대로 우리 순진한 마음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제 기억에 생생한 게 그때 그 빗소리, 그 낙수 물 소리. 비가 내리고 이렇게 빗물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하는 게 다 자연의 섭리다, 질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고마워요. 뭐든지 물방울 하나도 고맙고
그는 저 자연의 일부로 살고 싶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진돗개 두 마리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지금 꽃무렵이 이제 한참 피기 시작하네. 이제 꽃대가 막 오르는 것. 이제는 자리 잡았네 여기. 여기가 내년쯤 되면 뭐 여기로 완전히 꽉 차겠는데 꽃무렵으로. 꽃무릇은 꽃이 피고 난 뒤에 잎이 나서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애달픈 가을꽃입니다. 한 계절이 떠난 자리를 다음 계절이 부지런히 채웁니다. 이거는 예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내 부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목단 모란하고 이 부용 많이 꽂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꽃에 밀려가지고 이제 전통 꽃들이 조금 사람들이 잘 이렇게 관심 안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 모르고 그냥 뭐 파종하는 거 야생화라고 해서 파종을 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새로운 꽃을 발견하는 건 정원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분야는 이렇게 꽃과 함께하면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진 씨가 이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꽃의 힘을 실감하면서부터입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호미질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가 잡목과 풀투성이었던 땅을 지금의 정원으로 만들기까지 지난 10년은 작은 기적을 읽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프시는 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러곤 하다가 그게 엄마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는 일 같아서 제가 소박한 호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당신 그래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통일을 많이 배웠는데 우리는 그걸 배웠지, 하나도 안 배웠어. 아, 당신은 그런가 보다. 우리 남사 선생이 그 노래를도 부를 줄도 모르고 부를 줄 몰라서 가르치지 않은 건데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뭐지? 뭐 그런 거.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놀기를 좋아해요. 아직도 소녀 같아요 마음은.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거꾸로 나는 애어른. 애어른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면서 친구같이 살았어요. 그냥 친구같이. 네가 잘났거니 내가 잘났거니. 같은 학번 동년배로 만나 친구처럼 함께한 지 꼭 50년. 뒤돌아보니 법조인으로서는 여한이 없지만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혼자 눈물도 흘릴 때도 많고 가서
말도 못하고 좀 우리 좀 얘 엄마한테 안 사람한테는 내가 대학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뭐 많이 희생을 했죠. 애를 넷이라 날라는 게 그 뭐 요새 누가 애를 넷이라 날라고 합니까? 근데 참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항암 치료를 위해 정기 검진을 하는 날입니다. 추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옅어지고 이렇죠. 전이된 암이 면역 요법으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암들이 이렇게 줄. 이제 암들이 빨리 자라는 암도 있지만 이제 대외과님의 그 저기 암 종류는 제가 보기 조금 덜이 자라는 것 같아요. 암종이 다 달라서 3년 넘게 그냥 계속 암과 같이 동행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런데 또 잘 뭐 기력도 좋으시고 하셔서. 현재는 뭐 보시다시피 아주 뭐 건강하시게 잘 치료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 고통과 맞서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향하는 길. 또 한 번의 봄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하루는 내 하루는 나머지 사모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못 넘기면 그날을 못 넘기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오늘 또 살아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하루 출발하고 자연과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좋아요. 그동안 그냥 재판만 한다고 참 뭐 그랬는데 이렇게 딱 다 놓고 자연 속으로 싹 돌아오니까 그걸 또 제가 더 인연을 맺었던 땅이잖아요. 여기서 출생하고 어렸을 때 여기서 지내고 그러니까 뭐 저 하늘이냐 저 야산이나 들판은 뭐 그 옛날 내 어렸을 때나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잖아요. 그에게 이곳은 마음 공부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벗들이 돌아왔습니다. 설레며 손꼽아온 그만의 가을 풍경입니다. 가자. 구절초가 가을과 눈 맞추는 시간. 정원의 사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때입니다. 꽃은 보고 있어도 애틋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 뜰 때 해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이 많이 되고 하고 이제 꽃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고 그래 좀 행복감을 느끼니까 좀 그 건강도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에게 정원은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정원이 숨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입니다.
오늘은 작은 딸도 함께입니다. 정원 덕분에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재작년 때 눈이 좀 재작년에 많이 오고 눈이 되게 많이 첫눈도 이번에는 늦었고 말년이 행복해요 우리 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저희들 제가 할 일 다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보면 꽃들 막 피고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아 좀 못 이거는 정말 나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엄마 아빠를 슈퍼맨 슈퍼우먼을 해 복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남겨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림을 잘 그리는 작은 딸이 아버지를 화폭에 담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아버지 등을 보면 되게 큰 존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 자체가 저는 정면보다 사실 등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 그 뒷모습이 되게 좋아서 그걸 좀 담으면 좋겠다고. 어려서부터 자주 보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무거웠던 두 어깨가 이 정원에 이르러 비로소 편안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한번 여기를 보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그냥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인생 자체가 다 있는 것 같아. 지나간 세월을 다 뒤돌아볼 때는 되게 그냥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한 시간은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순리대로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것, 만남 그 다음은 헤어짐이라는 것, 그러나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정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지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이런 봄에 또 새 잎을 피우 나무를 기르면서 많이 배우죠. 오늘도 자연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꽃이 사라진 정원을 지키는 것은 나무들입니다. 겨울이라고 내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자꾸 내려앉아가지고 수영이 나빠지고 또 끊어지는 게 있고 그래요. 눈이 자주 내리는 고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쌓인 것은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심은 꽝꽝 나무밭도 둘러봅니다. 꽝꽝 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지만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꽝꽝 나무라고 도장 파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는 도장 우리 도장 찍는 거. 그거 파는 나무예요. 나는 나무 심고 나면은 기분이 부자된 기분이라니까.
구분 정원도 솔밭도 온통 눈밭입니다. 놀라운 건 그 가운데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이틀 자꾸 잡아야 되잖아. 추운데도 살아남는 거 대단한 거야. 그저 좋아하지. 소나무 밑에서 다 살아남잖아. 뿌리가 약한데. 다 먹은다. 없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생각해보면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온다는 건 정말 심스러워요. 이게 우리 보통 하다 늘상 뭐 사계절 변화 속에서 살다 죽으니까 모르는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눈 한 송이가 참 의미가 크죠. 그 천지의 그 뜻을 다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연은 가까이 가까이 할수록 많은 걸 주더라고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많은 걸 우리 건강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생명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봄의 전령사, 봄 까치꽃이 피었습니다. 툇마루 밑에는 길고양이 집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눈 인사를 나눕니다. 네, 여. 아침에 세수하느라고 정신없구나. 이젠 고양이도 정원의 일부입니다. 만들어주니까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어떻게 애들이야 집도 없이 사는 애들인데 들고양이 단순하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애들같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라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많은 걸 얻었어요. 애들 사는 걸 통해서. 행복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찾아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 땀 흘리며 심었던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화계 기 세 개란 말이 있는데 한 개 꽃이 피면은 기 세 개 세 개로 움직인다 하는 게 꽃이 있음으로써 모든 그 생명체 과일이 생겨 생명을 또 이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가 곤충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것에 생기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꽃 한 송이로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계절. 그래서 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봄입니다.
뒤뜰은 아버지가 대나무 숲을 베어내고 처음 꽃밭을 만든 곳입니다. 아버지가 이 때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철쭉하고 꽃잔디가 제일 많이 필 때라서. 유진 씨와 동생은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정원을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바람이었습니다. 이 정원에서 아버지가 치유받았고 유진 씨가 치유받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정원은 아버지가 남기실 위대한 유산일 겁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또 다시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된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아버지의 정신은 항상 여기에 깃들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